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상현삼 아카자가 시노부 미츠리 카나오를 상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하는데, 작중에서 상현삼 아카자는 여자를 먹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는다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이죠. 잉? 사람들을 먹고 죽이는 게 일상인 혈귀인데 여자를 안 죽인다고? 굉장히 특이한 설정이죠. 이 설정을 이해하려면 우선 아카자의 인간 시절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과거 아카자는 인간이었을 때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엄마도 없고 아빠는 병이 들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어린 나이에 아카자는 아빠의 간호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소매치기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아들이 범죄자가 되어버렸다며 자살을 해버리죠. 그 후 엄청 방황하며 살아가던 아카자는 어떤 도장 사범의 눈에 띄어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사범의 딸 코유키는 몸이 약했고 아카자는 코유키의 곁에서 간호를 해줍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코유키의 몸은 건강해졌고 둘은 서로에게 사랑을 느꼈죠. 그리고 나이가 18살이 되어 둘이 결혼을 약속하지만 주변에 있는 그 도장을 시기하고 있던 다른 도장 녀석들이 치사하게 우물에 독을 타게 되고, 그렇게 케이조와 코유키는 죽게 됩니다. 이후 아카자는 엄청난 분노로 그 일에 관련된 모두를 맨손으로 때려 죽여버리게 되며 흑화하게 되죠. 그러다가 무자를 만나 혈귀가 되었는데, 아카자는 사랑하는 코유키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강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혈귀가 된 후에도 어떤 한 여자를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그 기억이 무의식에 자리 잡아 인간 여자를 죽이지도 잡아먹지도 않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보다 뒤늦게 혈귀가 된 도우마에게 더 높은 자리를 뺏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혈귀는 인간을 잡아먹으면 더 강해지는 설정인데, 거기에 여자를 잡아먹으면 더욱 영양분을 섭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자만 잡아먹는 도우마에게 상현의 높은 자리를 빼앗기게 된 것이죠. 이런 나름의 설정을 가지고 있는 아카자다 보니 많은 분들이, 어? 그럼 아카자가 충주 시노부나 연주 미츠리, 카나오랑 상대하게 되면 이들을 못 죽이는 거 아니야? 여자 안 죽인다며? 그럼 걔네가 상대하면 쉽게 이기겠는데?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죠. 뭐 충분히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활짝 그대로의 설정을 대입한다면 아카자는 이들을 죽일 확률은 낮긴 합니다만 이길 수 있냐의 문제는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만화에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 게 비단 아카자뿐만은 아니죠. 이러한 여성 대우의 설정을 가지고 있는 캐릭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원피스의 상디인데, 그 상디의 모습을 생각하고 아카자도 똑같이 그러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카자와 상디가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상디는 여자를 엄청 좋아하죠. 밝힙니다. 호색한 캐릭터죠. 상디는 자신이 여자를 공격하는 것 자체를 아주 수치스러워하며 여자를 때릴 바엔 패배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카자 같은 경우는 죽이고 먹지만 않을 뿐 공격 같은 경우는 하지 않을 이유는 없죠. 아카자가 인간 여자 자체를 막 좋아해서 죽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카자가 좋아하는 것은 강한 상대, 자신과 힘을 겨룰 수 있는 강자를 좋아하죠. 그런 모습으로 보면 아카자에게 있어서 인간 여자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굳이 약해 빠진 일반 인간 여자를 공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인간 여자가 아카자와 마주쳤을 때 도망쳤겠지, 아카자에게 뭐 공격을 했겠어요? 하지만 귀살대원들은 다르죠. 지주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시노부, 미츠리, 카나오 정도면 여자라는 이유로 무작정 봐주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달려든 강한 상대와 싸우지 않을 이유가 없죠. 다시 말하지만 아카자가 좋아하는 건 강한 상대입니다. 아카자에게 강한 상대는 실력을 겨루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이기에 그들과의 싸움 자체를 즐길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악하자는 무잔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는 혈귀입니다. 무잔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며 무잔에게 거역했다가는 쉽게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이죠. 그런 무잔은 일찌감치 악하자에게 귀살대 섬멸의 임무를 주었기에 싸움을 피하진 않을 것입니다. 일반 여자들을 죽이지 않고 먹지도 않는 것을 무잔이 배려해줬지만 귀살대와 싸우지 않는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겠죠. 악하자가 여자라는 이유로 여자 귀살대원과의 싸움을 피해버린다면 그건 무잔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악하자는 무잔에게 아주 크게 혼날 겁니다. 모든 혈귀의 상황을 알고 있는 무잔이기에 자신의 행동을 숨길 수도 없죠. 그렇기에 아마 악하자는 이들을 죽이지는 않겠지만 다시는 싸움에 나설 수 없도록 중상을 입히며 제압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악하자 정도의 실력자라면 어느 정도로 좁히면 중상 정도로 끝낼 수 있을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팔다리를 하나씩 뽑아 놓는다면 죽이지는 않았으니 자신의 신념과도 부합하고 그렇다고 귀살대 섬멸의 명령을 완전히 어긴 것도 아니니까 무잔에게 자신이 죽을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겠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 아카자 같은 경우 최종 국면에서 수주 기우와 탄지로 이 둘이 힘을 합쳐서 겨우겨우 이기긴 했는데 사실 아카자가 악착스럽게 이기는 것에 집착했다면 아카자가 분명 이겼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한열차 편에서 반전 발현되지 않은 표주로와 1대1로도 거의 비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당시 아카자는 표주로를 회유해 혈귀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놀았던 것이지 정말 표주로의 순수 실력으로 몰아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섬멸을 목적으로 진심 펀치를 날렸다면 굉장히 싱겁게 끝이 났을 실력을 가진 아카자였죠. 그래도 시노부, 미츠리, 카나오라면 3대1이고 지주 2명에 카나오도 주급 정도의 실력이니 주급 3명이면 아카자를 이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싸운다면 어느 정도 아카자에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아카자 상대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충주 시노부 같은 경우 전면전에서는 지주 최하급의 전투력이기도 하고 미칠이나 카나오 같은 경우도 사실 수주 밑에 실력 최종 국면의 탄지로보다 아래의 전투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전 발현된 미칠이 정도는 어느 정도 버텨볼 수는 있겠지만 무한열차의 쿄주로보다 약한 시노부나 카나오 같은 경우는 아카자가 쉽고 빠르게 처리해버릴 수 있죠. 규멸의 칼날 세계관에서는 실력 차이가 심하면 다수가 붙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초반에 리타이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카자의 전투력을 100이라고 쳤을 때 전투력 1을 가진 사람 100명과 싸운다고 하면 숫자는 전투력 100대 100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데미지도 못 입히겠죠. 그렇기에 이런 강력한 상현을 상대하려면 전투에 참가한 전투원 자체의 전투력이 아주 높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미츠리, 시노부, 카나오 이 3명의 조합이라도 각자의 전투력이 그렇게 높진 않으니 기우 탄지로 듀오보다 시너지가 약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시노부는 도우마와의 전투에서는 최고의 활약을 하긴 하지만 그건 도우마의 성격 자체를 이용한 전략이 먹힌 것이고 그 전략이 아카자에게는 먹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카나오 역시 필살기인 피안주안을 사용한다고 해도 아카자를 죽일만한 파워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데미지는 주되 치명상을 입힐 수는 없고 반전 발현한 미치리 또한 강하다고 해도 아카자를 쓰러뜨릴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게 아카자가 이 3명과 싸움이 성사된다면 3명 다 다시는 검을 잡지 못할 정도의 중상을 입고 끝날 확률이 높죠. 아무리 여자를 죽이지 않는 설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귀멸의 칼날은 아주 잔인하고 암울한 세계관이다 보니 낭만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생각처럼 흘러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주관적인 견해이니만큼 이 견해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누가 뇌피셜을 써내도 작가가 다르게 그려버리면 끝이니까요. 그렇기에 다른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이런 류의 이야기는 아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뭔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컨텐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가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고기겐요.